안녕하세요. 한방 있는 우리 한방병원의 양동엽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방치료에서 약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란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니면 뭐 허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표현하시는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정확한 병명은 요추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요 허리 디스크에 변형이 생기면서 뭐 요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당긴다든지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디스크라는 건 어떠냐면은 요 디스크 안쪽으로는 수액이 있고 요 수액은 쫀득쫀득한 젤리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서 있거나 하다 보면 중력으로 무게로 이게 눌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또 모형을 보시다시피 요렇게 요게 납작하면서 디스크가 요렇게 좀약 살짝 볼록한 형태로 됩니다. 요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렇게 탄력 있는 요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척추의 부하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든다든지 아니면 막 허리 비튼 상태로 막 오랜 동안 작업하다 보면은 요 디스크 한쪽으로 눌려졌다 생각해 봐요. 이게 계속 눌려졌다 보면은 실제로 요 디스크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쪽을 한번 살짝 한번 보실게요. 압력을 가하다 보면 요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튀어나왔을 때 요쪽에 있는 신경에 자극을 주면 우리가 이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고 요 신경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니면 심하다 보면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요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그럼 요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다시금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재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면 이게 꼭 그러진 않지만 1년, 2년 전에는 4분, 5분의 디스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3번, 4번 디스크가 문제 생겨서 다시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허리에 계속 디스크가 이제 반복적으로 질환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삶의 질도 너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수술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재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방침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한방치료로, 뭐, 침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냐? 튀어나온 디스크가 침치료한다고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디스크라는 것은 터졌을 때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흡수가 잘 되게끔, 회복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을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침치료와 약침치료는 무엇이 다르냐? 이제 침치료는 경혈이라는 혈자리에 우리가 침을 놓거나 아픈 통처를 찾아서 아시의를 찾아가지고 침을 놔서 치료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이제 침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침은 우리가 이제 정제된 한약 제제를 주입해서 치료 효과를 유발하는 침침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치료의 약물요법을 결합한 한의학적 치료법이죠. 침을 맞는 것보다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한약 성분이 주입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라든지 조직의 회복에 좀더 도움이 됩니다. 침처럼 자극도 주고 한약의 약효를 직접 전달하다 보니까 치료의 효과도 좀더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치료하는 어떤 목표나 부위는 비슷합니다. 효과 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한약 제제를 주입함으로써 치료하다 보면 아무래도 침만 하는 것보다는 약침을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약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약침의 종류가 좀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약침 치료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없냐? 요 침이 보면은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서 침을 놓으면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침 놓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침을 놓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유독 침을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침을 놓고 이제 침을 놓고 했는데 환자분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오늘 약침 안 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약침을 한 느낌이 별로 안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 아플 수밖에 없는 부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자리는 좀 아프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막 맞아 보면은 참을만 해가지고 아파서 못 맞겠다는 환자분은 아직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은 없냐? 약침이? 약침 같은 경우 이제 이게 한약 제재를 우리 인체에 주입하다 보니까 음식도 먹다 보면 알러지가 생기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이 알러지 유발 물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한약 성분들도 알러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침이 알러지를 다 유발하는 게 아니고 특히 좀 많이 유발하는 약침 제재 성분이 있고, 이 약침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 없는 약침, 그만큼 약성이 평이한 약침 제재가 있습니다. 뭐 혹여나 알러지 반응이 생기거나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약침 치료를 할 때는 한의원에 들러서 한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방 있는 우리 한방병원의 양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